염증으로 생기는 3만 6천 가지의 질병. 그런데 여기서 이 염증 때문에 암 발생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뭐 때문에 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20년 이상을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체적으로 월드의 생명과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국내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하는 월드웨이 우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바로 이곳인데 세종시 전이 산업단지고요. 14,000평 부지에 월드웨이 공장을 짓고 2001년 5월달부터 현재 22년 동안 실크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연간 2,000톤 이 규모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70%는 물이에요. 물 다음으로 우리 인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머리카락, 혈액, 피부, 손톱, 발톱, 효소, 뼈, 근육, 호르몬, 항체 이 모든 것이 세 글자 뭐예요? 단백질. 다시 한번 시작. 단백질. 우리 사람의 몸은 70%의 물, 물 다음으로 대부분 단백질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이나 고기와 같은 이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 되거나 피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음식물이 분해되는 과정, 이것을 소화라고 하는데 이게 낱낱이 단백질 덩어리가 끊어지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우리 소장에서 흡수했을 때 아미노산이 이번에는 반대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착착착 뭉쳐져서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되기도 하고 뼈, 근육, 호르몬, 효소, 항체 우리 인체의 모든 단백질로 다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이 단백질이 건강하면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네 글자 시작! 이 아미노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봤더니 성인 기준으로 체중 몸무게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제가 체중이 72kg 나가니까 저는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 백병원에서 조사한 그 실태예요, 이게. 60대 이상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단백질을 얼마나 하루에 필요한 양을 섭취하고 있냐 이렇게 봤더니 남성분들은 47.9%나 부족하게 먹고 있고 여성분들은 60% 이상 단백질이 지금 부족하게 지금 섭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이 제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건데 보니까 장기를 녹여서까지 그냥 싹 사용해버려요. 단백질 부족하게 섭취하면. 그러니까 잇몸을 녹여서 쓰니까 잇몸 질환 때문에 불편하고 머리카락을 녹여서 쓰니까 가늘어지고 잘 끊어져요. 빠져요. 손톱, 발톱 이게 약해지니까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피부를 녹여 쓰고 근육을 녹여 쓰니까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렇게 관절 통증으로 굉장히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면역세포가 약화되면서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병된다. 뭐가 약해져서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단백질 부족하게 섭취하면. 지금 이게 면역력과 관계된 다양한 질병들인데 우리가 면역력에 의해서 각종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이꼬르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질병 3만 6천 가지 이상의 이런
면역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엄제 제왕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야, 염증으로 생기는 3만 6천 가지의 질병. 그런데 여기서 이 염증 때문에 암 발생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뭐 때문에 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자,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래서 면역관리를 하는 게 지금 특히나 면역 필수 시대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다, 면역.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아,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실큐원입니다. 실큐원. 실큐원. 풀어서 설명드리면 실크 단백질 산 가수 분해물인데 실크 이 단백질을 분해해 놓은 그런 조성물이에요. 이게 이제 천연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면역 필수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식약처로부터 작년이죠. 2021-제1호로 면역 기능 증진 기능성 원료로 실큐원이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큐원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다. 좀 더 설명드려보면 이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시험과 동물시험 필요하거든요. 임상시험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NK세포 활성도 좌측에 그래프고요. 오른쪽에는 사이토카인 IL-12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실큐원 한 포에 3g이에요.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하루에 세 포씩 섭취했을 때 8주 동안 섭취를 합니다. 두 달 동안 섭취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실큐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과 실큐를 섭취한 그 실험군의 차이예요. 먼저 NK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선천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세포예요. 근데 이 NK세포가 정말 중요한 건 활성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8주 지나서 보니까 대조군은 오히려 마이너스 0.63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실험군은 쭉 올라가서 7.7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려 하루에 세포씩 8주 동안 섭취했더니 NK세포 활성도가 840%나 올라갔다. 자, 오른쪽 사이토카인 IL-12라고 하는 건 일종의 단백질인데 이 NK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자, 이 차이를 봤더니 대조군은 마이너스 2.22 떨어졌어요. 실험군은 쭉 올라가서 8.7. 이 차이가 무려 이야 1090%. 그러니까 이 평균 데이터를 냈더니 실큐원 하루에 세포씩 두 달을 먹었더니 면역력이 900% 이상 9배가 다 올라가더라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이제 동물 실험 내용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좀 크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천 면역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구라고 하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T림프구, B림프구, 림프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항원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대응해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면역을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실큐원을 역시 섭취를 했을 때 후천 면역 역시 활성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 보면 계단 형태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증가하는 그래프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농도 의존적으로 아미노산을 섭취할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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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는 분들보다 두 개 두 개 두 개 드시거나
세 개 드시거나 섭취량을 많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서 더 많이 이용돼서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큐 아미노산이 실큐엔 좋다는 거 알고 지금 이미 드시는 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건강해.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 하나 그렇게 드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크게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증량을 해서 섭취하시게 되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결국에는 실큐온을 통해서 선천 면역뿐만 아니라 후천 면역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굿모닝 실큐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로만 크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고요. 특히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 다음으로 중요한 그 단백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단백질 중에 면역 증진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건 저희 실크 단백질 실큐원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가지 특허를 받은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이제 기타 우리가 콩이나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처럼 먹었더니 4시간 걸리고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그걸 흡수하는데 10% 20%밖에 사용이 안 되면 그러면 저부터도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먹는 단백질 그게 3시간 4시간씩 걸려야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그거 흡수해서 이용하는 게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큐온은 입에 탁탁탁 털어 넣으면 30분 이내에 약 10분 15분이면 92.6%가 흡수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그리고 막 장 쪽이 안 좋아서 막 털어내니까 하루에도 화장실 4번, 5번씩 가면서 설사 쭉쭉쭉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소화흡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섭취해도 이 흡수율은 똑같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굿모닝 실큐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 식품의약국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FDA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실크 단백질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제조했을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DA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거 굉장히 안전한 원료니까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NDI에 등재를 해서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실크 단백질 가지고 건강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원료임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구인 통큰혜택 20% 이걸 줄여서 설명드리면 지통20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지통20.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드셔야 될 이 실크 아미노산을 회원가보다도 무려 20%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통큰 혜택을 저희 굿모닝 월드 본사에서 22년도에 또 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실큐원 요게 90포 한 달분 한 박스 11만원인데 나는 꾸준히 한 번에 뭐 그냥 6개월 1년치 먹는 게 아니고 다달이 한 개씩 매월 한 개씩 꾸준히 먹을게요. 이런 경우에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하게 되면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5개월마다 구매한 만큼 추가로 증정한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나는 오늘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개월 첫 번째라는 거예요. 11만원 결제되면서 90포 하나가 택배로 집으로 오겠죠. 다음 달 역시 하나 오고 하나 5개월 11만원씩 다달이 먹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5개월마다 추가로 더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먼저 나는 오늘 결제하자마자 그 선물로 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나 먼저 줘라. 이거는 선지급이라고 하고요. 선지급을 받게 되는 분들은 처음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6개월째 될 때는 그러면 또 11만원 결제되지만 두 박스가 집으로 가겠죠? 근데 나는 5개월 마지막 달에 그때 이제 지급받을게 라고 하는 건 후지급이라고 합니다. 후지급 이렇게 받게 되면 5개월마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선물로 하나 더 주는 건 10개월째 되면은 또 11만원에 두 박스 오겠죠? 그렇게 해서 5개월마다 선지급 후지급 상관없이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것은 내가 약정을 하고 있는 동안 평생 5개월마다 계속 주기로 했어요. 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먹는 것보다 나는 둘둘둘 먹어야 되겠다. 또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나랑 각시랑 둘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거 두 개 필요하겠죠, 한 달 동안. 그런 경우라면 22만 원에 정기 구매, 이 약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매월 이렇게 두 개씩 집으로 택배가 돼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급이라고 가정해보고 그러면 첫 달에 내가 약정한 만큼 주기로 했죠? 첫 달에 당연히 두 개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박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째 될 때는 몇 개가 가는 거예요? 당연히 4개가 가는 거예요, 4개.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굿모닝 실크 아미노산 프리미엄 플러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포 3g이고요. 실크 아미노산 함량이 3g을 100이라고 했을 때 97.5%가 전부 다 실크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섭취량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프리미엄 플러스 제품을 상당히 또 선호하실 텐데 자, 이게 90포 하나 드신다고 하면 역시 한 달 드실 수 있겠죠? 14만 3천원이고 포인트로는 13만 MP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5개월마다 구매한 만큼 추가 증정한다. 그러니까 하나씩 약정한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가는데 만약에 선지급했다 그러면 첫 번째 달에 하나 더 가고 6개월째 될 때 당연히 두 박스 가겠죠? 5개월 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약정하고 있는 한 평생 드리기로 했다.